쌍용차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 임직원은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이웃, 아름다운 나눔 RSQO 이라는 사회공헌 CSR 슬로건 아래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4바퀴 동행 RSQO를 통해 올해 2019년 상반기 총 40차례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후원 활동에 동참했다.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 산하경기혈액원과 협업해 사업장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쳐 임직원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으며 지난 6월 각 사업장별로 지역 초등학교 및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수사랑의 장애인 공동체, 성육보육원, 경기지역아동센터 지흥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햇살사회복지회 등을 방문해 주변 환경 정화, 생필품 후원, 공연 등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역 내 6개 초등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소 사랑의 쌀 나눔에 동참했다. 쌍용차는 이 밖에도 노사가 함께 설립한 한마음 장학회를 통해 2012년부터 매년 평택 지역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평택 연탄 나눔 은행을 통해 연탄 후원 및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매월 141 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안성천, 도일천 등 지역 하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소정의 금액을 국내 구루이웃돕기 및 인도 저소득층 화 쌍용차는 이러한 사회공헌 CSR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CSR 장학사업 RSQO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RSQO 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뜻은 변함없다며 지역 교육기관과의 산학 협력 체결이나 교보제 기증, 지역사회 행사 후원 등 관련 부문에 국한된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환경 정화 운동, 헌혈 운동, 교통 안전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